그다음에 세 번째. 이 수심도 나와요. 수심도 증거가 되는 게 해령에서 이제 막 분출한 마그마는 뜨겁거든요. 근데 물체는 되게 뜨거우면 팽창이 일어나요. 근데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이게 냉각이 된단 말이야. 냉각이 되면 얘가 식어서 점점 수축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령 근처에서 팽창했던 두꺼웠던 해양 지각이 점점 수축이 일어나면서 마치 땅이 밑으로, 그러니까 해령에서 이 정도 높이로 형성됐던 게 이렇게 수평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축이 일어나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가라앉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해령 근처에서는 수심이 얕게 나타나지만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냉각 수축의 효과에 의해서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해저확성설이 맞다라고 하면 또 수심이 깊어져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수심의 변화를 측정을 해봤더니 아, 해령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세 가지 증거들은 그전 지구학 원에서는 요세 가지 증거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서 조금 증거가 좀더 추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령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거, 해양 지각의 나이 증가하고 퇴적물의 두께 증가하고 수심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세 가지는 다 증가, 증가, 증가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해령의 확장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환 단층의 존재가 있어요. 변환 단층의 존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봐봐. 해령이 쭉 길게 연결돼 있으면은, 자, 이제 해양 확장설이 이제 맞는 것 같잖아. 그러면 맨틀대로가 상승해서 양쪽으로 이제 해양 지각이 확장이 될 텐데, 요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확장되는 속도가 다 똑같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좀 군데군데 차이가 좀날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그려놓은 걸로 따져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이 이동 속도가 좀, 앞쪽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가 왼쪽으로 좀 빨라 보이지? 뒤쪽은 오른쪽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 보이지? 그럼 이렇게 긴 해령이 연결돼 있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의 힘이 작용을 해, 그럼 결국 가운데가 띵 하고 어떻게 돼? 끊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지나면은 길게 연결돼 있던 이런 해령이 조각이 나면서 이렇게 짧은 두 개의 해령으로 나눠져요. 이때 해령과 해령이 끊어진 사이는 여기 있지. 여기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변환단층의 존재는 해령 중심으로 해서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아, 그럼 확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아, 해저가 역시 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섭입대 근처에서 진원의 깊이 분포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또 해저가 확장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해령 부근의 해저 확장보다는 해령에서 확장된 해양 지각이 맨틀대로 하강하는 부분에서의 지각의 진원의 깊이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자,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쭉 이제 확장돼서 이동을 해가겠지. 여기 확장돼서 또 다른 이제 땅 대륙을 만나요. 그럼 보통 이제 대륙보다는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 지각이 좀 밀도가 커서 무겁습니다. 얘가 밀도가 커요. 상대적으로 이 대륙의 밀도가 작고요. 그럼 무거운 놈하고 가벼운 놈이 만나면은 당연히 무거운 놈이 쑥 밑으로 파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는데, 대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면은 이 섭입대를 따라서 이렇게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섭입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섭입대에서는 밀도가 작은 대륙 지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깊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래서 해저확장설이 맞다라고 하면은 섭입대에서 밀도가 작은 대륙으로 갈수록,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대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은 우리 지구하고 소위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 그럼 이것까지 보면은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 지각이 대륙 쪽에서 지구 내부로 파고 들어가면서 해저 확장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대륙 지각, 대륙 이동설의 증거하고 해저 확장설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키워드 위주로 해안선의 유사성, 화석상의 증거, 빙하의 흔적 분포, 지구조의 연속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저 확장설의 증거 같은 경우에는 고지부자기의 역전문의는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오는 주제야. 이거 꼭 정리 좀 해두시고요. 그 이외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커지는 거, 해양지각의 나이, 퇴적물의 두께, 수심 정리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변환단층의 존재와 섭입대에서의 진원의 깊이 분포, 이렇게 증거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대륙 이동설의 증거와 그다음에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를 나눠서 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